네, 안녕하세요. 레프칸트입니다. 제가 추가 리뷰 같은 걸안 하고, 이런 유튜브를 안 하고, 그냥 추가를 사서 신고, 수집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 20, 30대 분들, 그러니까 주로 축구화를 소비시키는 주 소비자층이 20대에서부터 30, 40대 보통까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자를 봐도 아무래도 이제 연령층이 다고 연령대에 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결국 이제 그런 장비 같은 데 관심이 많은 연령대가 아마 고 연령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축구화를 선호하고 이런 거는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요. 모르는 상태여서 어떤 제품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어떤 제품이 뭐 하고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르다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저희가 리뷰를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 그 이야기는 관심이 많은 제품들이겠죠. 그 제품들이 나이키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여서 아디다스 제품 뭐 요런 식이고, 그외 나머지 제품들은 푸마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제품들 다양하게 나오긴 하니까 그런 제품들이 충분히 인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유된다 하는 것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 거의 보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지금 찾는 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이고, 특히 나이키에서 베이프라든지, 약간 몇 가지 제품들이 영상이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높다. 이제 그 정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는데, 그거가 이제 저희가 처음 유튜브를, 저랑 우리 훈이랑 같이 유튜브를 할때 처음 알게 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 저희 같은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그다음 축구화 관련된 그 리뷰어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상당수,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면 그 커뮤니티에 계신 분의 상당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다양한 축구화를 섭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가 아닌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6S 에스타키라든지 DS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푸마 제품 대부분 최근까지도 사실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게. 그렇다. 그런 제품들도 있을 수 있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리뷰 자체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 후님이 리뷰를 하는데, 제가 리뷰를 못해서가 아니라, 나이키 제품 자체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후님 같은 경우 나이키 3년간 일을 했고, 해서 이제, 나이키 축구화가 이제 나오면 우리 후님이 이제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신어보시라, 괜찮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구입하고, 신고,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쭉 왔는데, 그런 정도까지 나이키에 대한 정보를 섭렵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여서, 그거 자체가 크게 그거 될 상황은 아닌데,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들어오는 축구화들을 우리가 비교적, 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제품들을 굳이 사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쭉 경험을 비추어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품의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훈님은 훈님 나름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축구화가 주는 핏감 같은 거, 소재가 주는 핏감, 구조적인 핏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강 이제 제품을 이렇게 쭉 계속 보다 보면, 비슷비슷한 제품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냥 크게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식스에서 DS 라이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몇 년간 걸쳐서 계속 나온다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보기에 크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신어서 큰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꼬리표를 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선뜻선뜻 사지는 않죠. 특히 이제 국내 모든 제품들이 다 나와주면, 예를 들어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이제 국내 잘안 나온 제품을 다른 분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게 되면
해외에서 구입한 이후에는 뭐 해외 배송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돌려보내면 또 거기에 따른 배송료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네,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 사이즈에 대한 정보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분들이 다양한 축구화를 구입을 하려고 하세요. 구입을 하려고. 그 중에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뭐 DS 라이트는 물론 국내 잠깐 출시가 되기도 했고 했는데, 뭐 데스타키도 국내 출시가 됐었으니까 이제 신으신 분들이 좀 많아져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것들, 관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 야스다 제품을 문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을 알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지금 본인이 신고 있는 축구화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축구화 중에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축구화가 없다. 그게 한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튀어 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안 신는 축구화를 신는다, 그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축구화는 사실 이제 품질, 그러니까 퀄리티의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 하는 거는 뭐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수 있는데, 축구화인 경우에 퀄리티, 등급 이렇게 하면 뭐 가격대로 딱딱딱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뭐 엘리트급이 이제 보통 엘리트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이제 선수용이다 뭐 이렇게, 나이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아디다스도 이제 가격대별로 딱딱 정확히 구분을 해주니까 내 현재 축구 수준이나 내가 축구를 하는 정도, 빈도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사용하는 제품, 나 요즘 돈에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게 이제 정해지고, 실제로 판매에서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든 사실 이제 중저가 제품이, 그러니까 나이키로 치면 엘리트 다음 밑에 있는 프로 제품이 이제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고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디다스 제품들도 고 가격대 .2에 해당되는 제품들, .1이 아니라. 근데 이제 보통, 그러나 되게 관심은, 뭐 리뷰도 그렇지만 .2나 .3을 위주로 하진 않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왜냐면 .2나 .3은 누가 봐도 그거는 .1이나 아니면 뭐 엘리트가 재추구하는 제품의 성능을 그대로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그렇죠. 기능적으로 우선 그 기능적으로는 그런 분할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조건은 결국 소재가 되는데, 어떤 소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이 확확 달라지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그런 제품을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물론 그런 남들이 안 신는 특이한 제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찾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고수에 해당되는, 꽤나 축구화를 많이 갖고 계시고 신어보시고 하신 분이 계신 반면, 또한 가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마땅하게 신을 만한 게 없고, 근데 두 번째는 또 남들이 리뷰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리뷰 형태로 좋다고 하면 거기에 혹해서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자의 경우에 많은 축구화를 구입하고 사신 분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된그 제품을 시도해 보는 거는 뭐 본인들이 취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성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 여건도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런 두 가지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뭐안 맞다 하더라도, 설사 뭐좀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수집을 하거나 또 이제 뭐 중고로 판다든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처분하면 되지만, 본인이 정말 신고 싶은 축구화, 본인이 축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본인 발에 딱 맞는 좋은 축구화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과정들을,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드는 생각이 그건 거예요.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고 싶은데, 그거를 잘못 찾는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셋째, 남들과 좀 다른 거를 인위적으로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일종의 과시욕이라 할까? 그러니까 뭐 세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뭐랄까 만족감이라 할까?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죠. 소비라는 게 이제 그런 시기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충동적 패턴에도 따를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남의 과시도 중요한 수단이긴 하죠, 소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이제 어떤 제품이 저희한테 어떤 제품 리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 하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튜브를 직업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 취미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은 제품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저희가 할수 있는 그 리뷰의 한계이긴 한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제품을 리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야스다 제품이나 또뭐 아식스 데스타키도 비슷해요. 그런 유형이고 또 조마의 그 탑플렉스 같은 제품들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런 제품들을 리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약간 뭐좀 객관적으로 그 제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거좀 한번 다른 리뷰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 궁금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런 제품도 뭐 그런 제품 협찬 받아서 하는 리뷰들은 없겠죠. 뭐 조마라든지 이런 데서 뭐 딱히 뭐 국내 리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리뷰해서 그 조회수가 떡상이한다고 하더라도 뭐 판매량과 그렇게 연결될까 하는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하여간 그런 메커니즘들을 거쳐서 이 축구 리뷰 시장도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그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새로운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그런 중에서 리뷰어들이 뭐 이런저런 제품 소개해드리는데 하여간 원래 그걸로 돌아오면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제품 그러니까 그런 이상하게 안 알려져 있는 제품을 본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구하고 그런 정보를 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집착을 한다 이거죠. 집착을 해서 제품 나오자마자 막 사보고 막 물론 그런 분들도 리뷰를 하거나 하는 분이면 사실 상관없죠. 근데 뭐 저희가 봤을 때 리뷰를 그런 분들 되게 이렇게 그 저희랑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나면 축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도 사실은 뭐 몇백 킬레를 소집하고 몇십 년 동안 축구를 봤다고 하더라도 리뷰를 하자고 해서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알게 되는 것들도 저희도 깨우치는 것도 많고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느 베이스 정도의 그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희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를 보는 이유는 이제 다른 리뷰어들과 다른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를 봐주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축구화에 대한 기본 상식이 일반 상식과 크게 벗어나 있진 않아요. 리뷰 내용의 핵심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은 소재에 관련된 것들이고, 소재라는 거는 그 소재를 만든 회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재가 어떠한 특정 물질인 경우에, 그 물질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다알수 있는 것들이어서, 사실은 뭐 리뷰가 전문적이다, 이런 것도 저희한테 뭐 그런 얘기 자체가 과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전문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면 상식에 제 생각에 늘 말씀은 상식의 범주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여전히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법 자체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점은 느껴요.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축구화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점들을 느끼는데 오늘 뭐이 아식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 AGLE 네, 아식스 DS 라이트 AGLE인데 이 리뷰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역시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요 에이지 형태의 스터드 제품을 출시한 거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에이지 스터드의 축구화가
14,000엔 정도 되는 급. 지식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나이키에 해당되면 역시 프로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엘리트에 해당되는 엑스플라이가 한 18,000엔 정도 되고, 그 밑에 16,000원대가 월 6,000엔 정도 대가 있는 게 정상인데, 어쨌든 이 DS 라이트의 AGLE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13,000엔 정도로, 소위 말해서 프로급의 정도 해당이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프로라는 게뭐 프로 선수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사실 마케팅 전략상의 전략인데, 뉘앙스가 등급이 낮음에도 프로라고 하면 프로 선수들도 웬만큼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뭐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선입견 같은 걸 머릿속에 심어줄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화들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많은 분들이 특히 아식스 제품 중에 데스타키를 사용을 하셔서 편하다고 느끼셨거나 아니면 울트레저 제품을 보면서 편하게 느끼셨거나 아니면 뭐 엑스플라이 시리즈를 쭉 신어오시다가 괜찮다고 느끼신 분들 그 다음에 DS 라이트 제품도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천연과 인조 가죽이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신어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제품을 보면 당연히 신고 싶죠. 네. 당연히 신고 싶어서 선뜻 구매하게 되고 일단 구매를 하고 나서 신어보면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쁘다 얘기를 하진 않죠.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산 제품을 자기 판단하에서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산 제품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샀다고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리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축구와에 관련된 얘기를 할때 자기가 신어본 것 중에서 정말 쓰레기여서 막 이거는 그냥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불편을 감수하고도 신으신 분들은 되게 자신이 신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평이 긍정적인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신을 만하니까 계속 신는 거거든요, 축구화를.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신을 수 없다 그러면 이미 뭐 팔았거나 아니면 아예 구입 단계에서부터 구입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기초로 했을 때, 이 AG 제품이, 일본에서 뭐 출시된 지는 사실은 꽤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제품의 퀄리티가. 궁금해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그렇다고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추천드릴 수가. 예. 그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프로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늘 가성비라는 차원. 그러니까 그 가성비라는 거는 어쨌든 엘리트급에도 사실 적용이 돼야죠. 왜냐하면 가격 대비로 과연 이 축구화가 다른 축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 측면에서 가성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가성비라는 거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성능이 좋으냐. 이제 이걸 따져야 되는 거여서 그 가성비를 논해야 되는데 그런 가성비 측면에서 따진다 그러면 손색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족부 쪽에 뭐 캥거루 가죽의 등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일본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미즈노랑 그 다음에 뭐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13만 원 정도 소비자가 기준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에 있는 제품들이 어쨌든 전족부 캥거루 가죽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이 단점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도 다 프로도 마찬가지로 미즈노 네오도 다 인조 가죽을 쓰니까 인조 가죽의 등급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조 가죽을 쓴다는 측면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텅 이런 것들이 뭐 소재상으로는 약간 그 고급스러움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네오에서 보던 거그 다음에 엑스플라이에서 보던 플라이 4니 뭐 프로에서 보던 그런 유형 그런 형태의 소재와 얇은 어퍼 이런 것들이 신발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 보이게 만들고 고급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쭉 뚫려 있는 홀 이런 것들도 뭔가 그 통기성을 증가시켜 줄것 같고 그다음 신발끈이 통과하는 부분도 사이드 양쪽에 두 개가 아식스 특징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텅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결국에는 이제 요이 아웃솔이죠 이 아웃솔 이 아웃솔이라는 게 바로 그 에이지 스터드인데. 제 기억으로도 그
아식스가 에이즈 스터드를 출시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형태의 아식스가 에이즈 스터드를 낸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딱히 인젝트 이후에, 인젝트 2002, 2006 이후로는, 그전에 이제 테스트모니얼이었고, 아식스에. 그전에는 뭐, 샤페 모델, 샤페 모델, 일본 모델, 테스트모니얼이 아식스의 유럽판 모델들인데요. 그런 모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뭐, 티그리어도 있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딱히 인젝트 이후에는 아식스 모델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에이지 모델이 나왔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살려고 달라들지 않은 걸 보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 축구에 관심이 많고 발이 잘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들의 제품의 완성도가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제품에서 우리가 입증이 되듯이 제품을 만드는 기본 특성이 축구화에, 그러니까 클래식한 축구화를 만드는 전통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상태로 소재들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현대적 기호에 맞게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브랜드에 대한 제품들이 쭉 나오면 이제 그걸 체이스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엑스플라이의 제품, DS 라이트 엑스플라이의 제품을 제가 4에서 사용하게 된 계기가, 1, 2, 3가 나왔을 경우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힐 카운트, 익스터널 힐 카운트의 모양이나 거기서 연결되는 스터드의 형태들이 제가 보통 운동할 수 있는 인조 구장과는 약간 부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거 아니냐 하는 선입견. 그게 우선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축구화에 이 파이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을 결합시키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죽 전반적인 어떤 스티칭 구조가 복잡해 보이거나 그리고 풀 캥거루 가죽이 안 있거나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랬던 적이,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젝트 이후에 거의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엑스플라이 4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이 정도 일본 축구화들이 무게라든지 아니면 뭐 스터드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측에서는 아예 그런 제품들을 천연 인조 맨땅 이렇게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축구화를 내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 엑스플라이 4 정도는. 근데 디자인 자체도 조금 우리도 그3 이럴 때보다 조금 더 심플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구조적으로. 그래서 구입을 했었는데, 작년에 엑스플라이 4가 한국에 출시가 되고, 정식으로 빨간색에 출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 3나 2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나왔는데, 제가 몰랐던 것뿐이지. 계속 나왔던 것 같긴 한데, 4가 빨간색으로 나왔을 때그 제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 매장에 방문을 했다가, DS 라이트 제품을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되고 가격대가 그 당시에 엑스플라이 4가 18만 9천원이었고 소비자 가격이, DS 라이트 제품의 가격이 한 16만원 정도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매장에서 DS 라이트의 제품을 신어보고 느꼈던 거는 뭐냐, 이 제품을 지금 DS 라이트 AG 제품을 신고 느꼈던 것과 거의 유사한데, 우선은 인조 가죽에 사용되어 있는 이 전족부 이후의 부분에 사용된 인조 가죽의 어퍼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은 극단적으로 잘 만들어진 가죽, 예를 들면 뭐 지금 미즈노 네오 3에 들어가 있는 인조 가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프로에 들어가 있는 인조 가죽 정도로 축구화를 만든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인조 가죽이 주는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 낮은 수분 흡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빠른 건조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매장에서 DS 라이트를 신었을 때첫 번째 느낌은 인조 가죽 부분이 굉장히 지나치게 그 어퍼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너무 딱딱한 느낌인데,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이 AG 제품을 만들고, AG 스터드로 되어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전족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었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이 AG 제품이 어떤가 하는 거를 개인적 호기심 차원에서
오더를 하고 제가 부품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이미 몇몇 분은 구입을 이미 하셔서 신으셨더라고요. 예. 신으셨는데 그분들 되게 얘기가 발볼이 좁다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발볼이 좁다. 근데 오늘도 제가 어느 댓글을 보다가 축구화를 어떤 분이 모렐리아 네오 2 베타를 구입하셨는데 사이즈를 보통이 한 250을 신으시는 분이 뭐 250이 없어서 250을 신으시는 분이 250이 없어서 매장에 250을 구입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발볼에 그러니까 그 보통에 이제 그 베타가 아마 조금 좁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발볼이 좀 타이트하니까 길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 발볼에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5mm 희생해서 250mm로 갔는데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신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축구화의 어퍼가 인조가죽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그 인조가죽의 상당수들이 천연 캥거루 가죽을 모방하는 그러니까 축구화 용도로 사용되는 인조가죽은 어쨌거나 이미 이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된 축구화가 주는 특유의 감성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 캥거루 가죽의 축구화의 사일로는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구화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캥거루 가죽을 경험한 이후에는 캥거루 가죽의 감성을 알고는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거를. 특히 좀 발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캥거루 가죽이었다면. 근데 되게 나이키 TM4를 제외하고는 되게 비교적 다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캥거루 가죽들이죠. 뭐 아디다스 제품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상황에 쭉 노출이 되다 보면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는 축구화로 넘어올 때 특히 그게 플라이니트처럼 극단적으로 부드럽거나 아니면 뭐 프레테 이런 것처럼 니트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과도한 코팅이 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그러한 차이점이 착화감의 전체에 어떻게 나에게 전달이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머릿속에 본인들의 정리가 확고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축구화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축구화 구입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다만 새로 나오게 되면 그 새로 나온 것 제품을 사고 싶은 충동을 사실 억제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단순하게 운동을 내가 하는 목적인데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10만 원대 초중반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함부로 지르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축구화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만 원 중간대다 그런데 어떤 제품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제품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면 그 제품을 폐기를 하고 다시 또 다른 제품을 사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저희 같은 뭐 저희는 사실 구독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뭐 저희 리뷰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다른 이제 구독자가 많은 뭐 리뷰어들이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제품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천연 가죽, 천연 캥거루 가죽, 인조 가죽,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텅도 얇은 텅으로 만들어져 있고. 패딩이 없고, 그러면 패딩이 없다는 것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터치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 어쨌든 사용됐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이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뻣뻣하지만 다른 얘기로 이걸 둘러대고 미화시킨다 그러면 홀드성이, 어퍼의 안정성, 홀드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해. 실제로 이 아식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은 프리미엄이다 아니다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캥거루 가죽이면 그 자체로 일정한 내구성을 갖는 제품이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인조 가죽의 두께를 여기에 보통 캥거루 가죽은 1.1mm 정도로 사용을 하는 데 비해서 인조 가죽의 두께는 0.9mm 마이크로파이버로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0.9mm 마이크로파이버가 주는 느낌보다는 훨씬 딱딱하게 느끼는 게 안쪽에 그뭐 어퍼 자체는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치더라도 안쪽에 신발을 구성하고 있는 라이닝이나 패딩의 두께, 신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뒤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발이 생각보다 타이트한 거는 뭐 이게 전형적인 일본인 라스트를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트레짜나,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프로나 4에 비해서도 비교적 좀 좁은 느낌이에요. 타이트하고. 그게 원인이 뭔가 하면, 여기 뒤쪽이 너무 두꺼워서 실내 내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느껴지나? 근데 그러기에는 발볼에 관련된 부분이 다소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이게 그런 이유든가 할수 있고, 라스트를 이렇게 보면, 신발이, 라스트가 약간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엑스플라이 4나 프로에 비하면. 그 다음에, 울트라짱과 비교하더라도, 여기 전체적인 신발이, 전족에서 중족부까지 오는 요 구간에서, 울트라짱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 제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이, 발볼이 조금 더 넓게 보여요, 실제로. 넓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를 봐도, 아웃솔 플레이트의 전체 면적, 여기 중족부 이런 면적을 봐도, 울트레터 쪽이 조금 더 넓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중간에 있는 이 쉔크 부분, 이런 부분도 훨씬 더 넓어 보여요,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볼이 좁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신어도 좁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10만 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구입하시기 전에 이게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 LG 제품을 구입을 한 이유는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아마도 이 제품이, 그러니까 아식스 제품의 예를 들면 데스타키라든지 뭐 울트라짜라든지 아니면 뭐 엑스플라이 중에 구입해보신 경험상 제품의 평균적으로 괜찮다 하는 생각.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괜찮을 거라고 구입을 했던 거니까. 그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이 에이지 스터드, 구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에이지 스터드의 축구화들이 점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위기감 같은 거, 아, 좋은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 좋은 축구화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내가 인조구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니, 인조구장용 스터드가 있는 이 제품을 구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신어보면, 어퍼가 지나치게 타이트하고, 지나치게 뻣뻣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가 사용되어 있는 게 0.9mm 인조 가죽이라 그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소재의 질이 아주 부드러운 소재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닝을 이렇게 두텁게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신발이 기본적으로 너무 딱딱하다 어퍼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신고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면 소위 길들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핏상의 만족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4나 프로를 동시에 병행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 예를 들면 아슬레트 같은 경우도 A001 모델과 A003 제품의 TF를 서로 두 개를 갖고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 메인 A001이에요 왜냐하면 A00 3도 좋은 제품인데, 인조가죽의 특성뿐만 아니라, 미세한 소재 차이가 주는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신발 자체가. 그래서, 주로 발에 익숙해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엑스플라이 4나, 프로, 아니면 울트레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아식스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제품 사용을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그리고 대신에 그냥 저기 뭐죠? 이 제품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제품이 어떤 아식스 축구화 라인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학교 방과 후 활동에 사용되는 중고등학생용 그 수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어퍼가 이렇게 딱딱하고 한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의 맨땅 아니면 인조구장.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제품은 에이지니까 인조구장이지만
그러한 구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방과후 활동,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방과후 활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방과후 활동도 사실 선수는 선수예요. 등록하고 대회에 나가면 그게 선수가 되는 거니까, 일본은. 그런 차원인데, 그런 레벨 수준에 맞춰져 있는 신발이어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13만원, 그러니까 13,000엔 정도라는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품의 소재들도, 일본이 뭐 캥거루 가죽을 얼마나 수입을 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들이 충분히 제조에, 모든 축구화 제조에 사용되는 걸 보면, 상당한 양의 그 캥거루 가죽 확보가 가능한 브랜드다. 이렇게 보면, 그걸 통해서 그 일본 내수에 있는 일본 시장 내 중고등학생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이미 고급 축구화에 충분히 사용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 실력 자체가 이미 하이 아마추어 정도다, 옛날에 우선수 경험들이 있거나 해서, 현역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레벨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제품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제품으로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확연한 그 착화감의 핏감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어퍼가 부드러워질 정도가 되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당 기간이 거쳐야 되고, 여기에 지금 이 울트라자 뒤쪽에 있는 힐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힐을 비교를 하면, 이 힐의 두께가 힐 그 뒤에 카운터, 힐 카운터의 패딩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이건 뭐 락다운 상에서는 좋다고는 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아주 경쾌한 느낌이 들진 않죠. 이렇게 되면 뭉툭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표현상으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신발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다만,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의 그 경쟁 모델이라고 하려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아마도, 뭐죠? 그, 최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미즈노 제품의 에이지 모델들. 이제 그런 제품도 네오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의 이제 KL, 모델, 그러니까 캥거루 레더가 사용되어 있는 에이지 모델 같은 것들과 경쟁 상대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보다는 오히려 어퍼의 유연성이나 이런 정도는 소위 맨발 간격을 추진한 우리나라 쪽이 더 낫지 않나, 미즈노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 제품은 장점이 없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가성비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제품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아니면 중고등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생이든 뭐 지금 사회인이든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뭐 하이 아마추어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평소에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조기 축구 정도로 즐긴다, 그런 분들한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냐, 그러면 그건 오케이예요. 예. 네. 왜냐하면 장점이 또 많으니까. 그럼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 우선 에이지 스터드라는 자체가 장점이기도 하고, 스터드가 이렇게 많죠. 지금 보시면 되게 많은데, 특이한 거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들의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일 앞쪽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조금 더 낮고, 그 다음 여기가 높고, 그 다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져요, 스터드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낮고, 그 다음 높고 10mm, 여기가 10mm가 되고요, 여기가 6mm인가 7mm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가 4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스터드 길이가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 여기서도 스터드 길이가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걸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맨 첫 번째 뒤쪽에 있는 스터드의 굵은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높이상으로서는 그러니까 수평에서 보면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제일 높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터드 길이상을 비교를 하는 거여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발을 놓고 이렇게 보면, 딱히 스터드 승차가 있는 건 아닌 게, 아웃솔이 연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거,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뒤쪽에 작은 스터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터드 수가 꽤 많죠. 꽤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스파인 구조, 여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가로질러 있는 스파인 구조에, 쉔크 강성도 굉장히 단단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폴리우레탄이 사용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그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한, 여기 그 뭐 아식스의 대표죠, 퓨즈 겔이라는 거, 여기 겔이 들어가 있듯이 여기 이 제품에도 뒤쪽에 겔이 들어가 있어요. 겔이 들어가 있어서
신발이 이렇게 만져보면 그 소위 말해서 뒤쪽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인솔까지의 두께, 아웃솔 플레이트에서 인솔 안쪽에 이렇게 만졌을 때 만져지는 부분에서의 두께가 상당히 두툼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인조구장에서 적당한 쿠셔닝을 하는 역할을 위해서 분명히 만들어진 거이긴 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솔도 뒤쪽이 굉장히 두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인조구장에서 그러니까 그 인조구장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스터드 프레셔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걱정을 안 하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뒤쪽에 지금, 뭐죠, 이거? 여기, 이거만 만져보면, 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꾸 만져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인솔과 이 두께도 두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제가 여기, 이 울트렛자랑, 그 다음에, 엑스프로, 엑스플라이,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느껴지는 이유. 예. 네. 지금 여기 있는 게, 알고 계신 엑스플라이 4죠. 4도 있고, 여기 지금, AG, DS 라이트에, 이 AG 제품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되게 두꺼워요. 왜 두껍냐? 놀라운 게, 여기 에바 스폰지를 6mm짜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 여기가 6mm 두께 에바 스폰지입니다. 에바 스폰지 얘기가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다셨어요. 에바 스폰지가 탄성 복합체물로, 시간이 지나면 탄성이 줄어들어서 스폰지가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떤 굉장히 유식한 리뷰어분이 그런 얘기를 쓰셔서, 어떤 분이 저한테 코파센스 TF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 그런데 당신은 에바 스폰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 중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 생각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달아드렸어요. 어떻게 달아드렸냐,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화들, 예를 들면 나이키가 루나론이라고 명명을 했거나 아니면 아디다스가 부스트라고 명명을 했거나 한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운동화의 미드솔에는 에바가 쓰입니다. EVA라고는 에바가 쓰이는데, 그 에바가, 예를 들어,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10년 넘게 쓴, 14년, 15년 된, 이런, 13년 이렇게 된 여기 제품에, 요 뒤축에도 이게 에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바 스폰지를, 스폰지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말랑말랑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에바예요. 이게 다 에바인데, 문제는 이 에바의 강성.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두께와 그 다음에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 고무 특유의 그 말랑말랑한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다가 이게 이것도 다 에바예요. 쿠셔닝을 사용한다. 다만 그 에바를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두께와 그 다음에 그 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에 들어가는 에바 스폰지의 강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한 소재에서 조금 벗어난 이제 화학물들이 이제 화학물의 결과가 예를 들면 뭐 리액트라든지 아니면 부스트라든지 이런 형태로 새롭게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는데, 에바는 지금도 보통 우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사용되는 운동화 중에 13만원, 15만원 이하에는 대부분이 에바 스폰지가 사용이 돼요. 심지어는 나이키 플라이니트 같은 소재, 베이퍼 플라이 같은 소재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그 카본을 끼고 있는 양쪽으로 맞물고 있는 소재도, 그것도 제가 알기로 에바예요. 일부는. 그 이야기는 뭐냐,
에바 스폰지를 우리가 신발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신발들 중에 운동화 중에 한 10년씩 그 사용하는 것도 있죠. 분명히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에바 제품이 10년, 20년을 사용을 하더라도 탄성에 크게 영향이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삭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런 화학물들은 공기와 반응을 하거나 기체와 반응을 해서 점점 산화돼가는 과정들이 생기죠. 화학적 변화를 가치는.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삭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서서히 신발의 수명이 다해지는 결과물로 스터드가 완전히 다 삭아내리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에바가 그렇게 되려 그러면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코파 센서를 샀는데 누가 에바가 그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에바가 그렇게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어디서 주워들어서 그런 식으로 유식한 척 하느냐 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조차 에바 스폰지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발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몇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냐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파 센서를 사용해서 여기 에바가 들어가 있으니까 신다 보면 에바가 그냥 흐물어져 내리거나 그러니까 찢어져 날아가거나 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한다 이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 중에 하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늘 에바라는 거는 신발을 사면 에바, 중창 에바, 이거는 웬만한 프로스펙스든 뭐 나이키든 뭐 어떤 제품 다 붙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만 본 사람이면 아 에바 스폰지는 굉장히 오래 있는데 내가 10년 전에 산 것도 에바였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신는다, 쿠션에 큰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체험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상식에 속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전문가라고 얘기해서 그 에바가 뭐 탄성을 나중에 잃게 되면 뭐 흐물어진다, 삭는다, 사실은 삭죠. 100년, 200년이 되면 삭을 수도 있고 50년 지나면 삭을 수 있는데 한 축구화를 가지고 한 신발을 가지고 50년을 신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신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예를 들면 천연가죽 축구화에 에바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제품 자체로 나중에 에바를 무너뜨리면 30, 40년 지난 다음에 깨져나가고 다 바스라져 나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화 에바 자체가 못 쓸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에는 시간이 항상 걸리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축구화 한 켤레만 가지고 10년, 20년 신는 사람은 없으니 그런 얘기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재 축구화 리뷰의 현실이긴 해요. 정확한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어쨌거나 여기도 에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축구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굉장히 딱딱한 축구공을 발로 끊임없이 차야 되는 부분에 이 에바 스폰지를 넣어놨다, 끼워넣었다 그러면 이게 쉽게 흐물어지면 끼워 넣었겠냐 이거예요. 프로 선수들이야 두 달 아니면 세 달 열심히 신고 나면 가죽이 다 흐물어지고 나면 뭐 스터드가 망가지면 축구화를 갈아 낀다고 하지만 일반 아마추어들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하면서 그것도 풋살장에서 하고 얌전하게 차면서 에바 스폰지가 이만큼 중창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깨진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냐,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 이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접근을 할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알아보면 사실은 리뷰어 같은 저희 같은 리뷰어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있건 없건 뭐 본인들이 이미 좋은 축구 찾으시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뭐 저희 리뷰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었고 그런 점들이 하나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제품이 그 스터드의 배열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로 신고 그라운드로 딱 올라가게 되면 주는 안정성은 없습니다. 이게 아식스 모든 제품에서 지금 통용이 되는 부분이고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미즈노 에이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누르면 신발이 떠덕떠덕떠덕 하는 그 특이한 그 스터드 배열 높이 차이에 따른 그런 것들이 이 제품에는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
또 발이 어떤 분들은 뭐 되게 많은 분들은 그 본인들의 볼이 되게 넓은 발볼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발볼이 좁아서 좋은 축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축구에 구입하는데 되게 애를 먹고 있는데 본인의 발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희는 뭐 그것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스스로 생각하기에 칼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근데 칼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구입해서 신고 있던 축구화 리스트를 보면 제가 볼때 전혀 칼발이 아닌 것 같은데 칼발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축구화를 이미 사용해서 신어오셨던 분들 중에 본인이 어쨌든 발볼이 조금 얄쌍한 거를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은 충분히 신을 만한 제품인 거는 틀림없어요. 이 제품은. 예. 그런 장점. 그러니까 이미 엘리트 레벨에 있는 실제적 프로페셔널 모델의 제품을 충분히 경험하신 분들은 굳이 이 제품을 사서 얻는 이점은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아식스 엑스플라이나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주말 내내 또 이걸 신었는데요, 계속. 이 제품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일본 측에서 늘 AGHG, FG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딱 정해주고 사용을 하라 얘기를 하니까 굳이 인조구장에서 이 스터드를, 뭐, 스터드 길이상의 약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굳이 이걸로 갈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네오를 신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신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엑스플라이 4를 신으신 분들이 에이지가 필요하니까 이걸 사실 필요가 없고. 대신, TFR을 신는데, TFR을 쭉 신다가 그래도 약간 미끄러운 날에 걱정이 된다, 미끄러질 것 같이. TFR을 신고 큰 게임을 하는데, 비가 오거나, 뭐 이래서 약간 물기가 많다 이런 날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TFR 그립성이라는 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제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예. 왜냐하면 뭐 축구를 아주 뭐 정기적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회사팀 아니면 뭐 동료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축구하는, 인조구장에 주로 축구하는 편이다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뭐, 꽤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 가성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품의 경쟁 모델이라 할수 있는 미즈노 제품과 두 제품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착화감상의 차이점을 비교를 꼭 해보시긴 하셔야 돼요. 다만 이 제품이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되고 있진 않아서 그걸 확인하기는 좀 쉽진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주변 사람들 조금 더 자세하게 묻거나 해서 조금 더 발이 편한 쪽으로 가고 싶으냐? 아니면 뭐 그라운드 이 저기 뭐죠? 그립성에서 나은 쪽을 가고 싶으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하신 다음에 두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즈노에 나오는 그 네오의 그 저기 뭐죠? 네오2인가 네오3의 AG, KL AG 모델이랑 이 모델이랑 또 어떤 분이 그럼 어떤 거가 더 낫냐 이러면 조금 애매해요. 어떤 게더 낫다 못하. 왜냐면 분명히 이 인조 가죽 엎어가 주는 착화감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신발 라스트에서 주는 착화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스트가 일단 똑같다고 전제를 하면 모르겠지만, 라스트가 일단 달라지게 되면, 그거는 각 개인의 조형과의 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거여서, 각 개인이 신어보지 않으면 사실 확인하기가 힘들죠. 근데 그렇게 신어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가서 신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축구화 선택의 어려움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국내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해외 직구라는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그거를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제품에 쉽게, 그냥 AG 스터드가 있으니까, 무조건 산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어퍼가 충분히 유연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 유연하지 않는 이 어퍼의 인조 가죽이 이 가격대에 비추어 보면 곧바로 적응이 될 만큼 충분한 유연성을 갖는 소재이냐, 또 그렇게 가공 처리가 되어 있느냐, 아식스 쪽에서부터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신발 전체가 굉장히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격 흡수, 그러니까 스터드로 에이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 굉장히 두툼한 아웃솔과 인솔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충격 흡수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즈노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이제 프레셔는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충격을 줄여주니까. 다만 여기가 이렇게 두꺼운 부분들도 볼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각 개인들이 느끼는 성향이 어떻게 작동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텁다는 것 자체가, 뭐, 뒤축은 직접적으로 볼 컨트롤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신발 전체가 주는 바닥에서 오는 묵직함들이, 약간 싫으시면, 모리자 쪽으로, 그러니까 미즈노 쪽으로 가셔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약간의 이 쿠션과 스터드 자체, 플레이트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높다 쪽을 택하신다 그러면, 이 아시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발볼상에서도 여기 미즈노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감이 있다. 그러니까 신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홀드성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미즈노보다는. 그런 분명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제품 사이에.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그러한 조건에 수용할 수 있으신 분들이다. 그러면 이 제품도 꽤 괜찮게 인조구장에서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가운데 절개선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이 부드럽게 휘어져요. 여기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갖춰야 될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정말 아마추어 수준, 뭐 학생 중고등학생 수준 아니면 대학생 뭐 수준에서 그냥 막 신어도 될 만한 축구화다. 그렇다고 내구성이 떨어지느냐?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캥거루가 있고 사용되어 있고, 인조 가죽의 두께가 두껍고 이 정도면 충분한, 몇 년을 사용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사용하는 기준으로는 뭐 5, 6년 정도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내구성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인솔, 미드솔, 이런 쪽, 아웃솔 쪽에 안쪽에 들어가 인저트 되어 있는 이런 그 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의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니까 학생 레벨에서 비교적 일본에서도 아마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애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뭐 저기 뭐죠? 이미 프로페셔널에 해당되는 엘리트 축구화에 이미 길들여지신 분들한테는 크게 만족감을 주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신고 즉각 그런 만족감을 얻기는 더 어려워요. 어퍼의 소재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실 제품 자체에 굉장히 디테일들을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뭐더 많은 시간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고 비교적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어서 뭐 스웨이드 처리가 안감이 다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통도 스웨이드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 바닥도 이게 뭐죠? 스웨이드로 가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소재들 자체가 되게 논슬립 같은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것도 락다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끈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신발 통 전체에 걸쳐서 홀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서 통기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어퍼가 주는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서 줄수 있는 제품의 한계성 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식스 DS 라이트 AGLE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